와. 1위 1위 했습니다. 1위 막방까지 1위로 그렇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이죠 여러분들? 아비 덕분이죠. 영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희 한 주밖에 활동 안 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다 아미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얘기하세요. 되게 의좋은 형제들이네요. 아 그러니까 형의 머리 설명하니까 정말 행복해지는데 자 정말 아 너무 재밌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짧지만 그래도 알차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희 뭐 그래도 꾸준히 저 SNS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앱 등등등 계속 끊임없이 소통할 테니까 여러분 비죽지 말고 우리 비죽지 말고 아니 여러분 풀 죽지 말고 우리 금방 돌아올게요! 모레! 여러분들 저희 투어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요 아미. 고마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여러분 드디어 막방을 끝났습니다. 딱 같이 입었는데 어때요? 멋있나요? 진짜 뭔가 벌써 활동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 주 활동이었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활동이었는데 항상 그 일주일이란 시간이 참 여러분들과 즐기기엔 참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더 필요해요 우리들한테는. 우리 아들한테는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큰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좋은 곡으로 다시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여러분 드디어 일주일이었는데 길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알찬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쉴 틈 없이 일주일을 넘겼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죠. 그렇죠? 저희가 쇼챔피언에서 또 인간의 막방이 아니었어요. 쇼챔피언이 막방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인간을 마치고 쇼챔피언에 가서 또 산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활동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활동까지 여러분들을 우리 아미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멋지게 봄날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봐요. 아쉽게도 벌써 활동이 끝나버렸네요. 네, 저희가 이제 활동하기 전부터 이제 저희 앨범을 활동하기 전부터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번 활동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대한 것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활동 내내 되게 좋은 결과만을 마치고 저희가 되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번 활동이 끝나고 나서 좀 오랫동안 투어를 갔다 오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빨리 갔다 와서 또 멋있는 거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많이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고마워요 여러분. 아 막방 아쉽네요. 한 주밖에 활동 못한다니 참 좋은 노래 좋은 성적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지 않아요. 투어가 코앞에 있는 바람에 오래 갈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이제 또 투어도 있고 예전에 또 저희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재빨리 좀 컴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짧지만 이제 강하고 강력했던 이제 한 주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한 주 활동 동안 이렇게 빠짐없이 저희가 아미분들이 상도 저희에게 주시고 아미분들이 저희 사전 녹화 때도 많이 와주셔서 이제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팬사인회도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렸는데 다음에도 저희가 콘서트 투어를 빨리 마치고 와가지고 아미 여러분들께 빨리 찾아갈게요. 이제 저희가 신곡으로 찾아갈게요. 그러니까 아미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투어에서 이제 곧 만난 아미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달려갑니다. 고마워요. 안녕. 야, 저 이렇게 막방을 또 하게 되네요. 저희 첫 활동부터 이렇게 마지막 한 주 이렇게 좋게 활동을 하는데 되게 행복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게 후딱 지나간 한 주를 보낸 것 같고요.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이제 곧 해외 투어 나가는데 해외 투어 나가 있는 동안 저희가 굉장히 찍어놓은 것도 많고 풀릴 게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파이팅! 방송이 끝났네요, 여러분. 네, 임가 1위는 사실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제가 말했을 때 봄날 제목처럼 봄날이 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미들이 너무 도와줘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더 보여드려야 될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재밌는 것도 제가 하는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백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공백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비활동이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고 또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활동기랑은 다른 활동기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활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냥 이제 이번 활동 끝났으니까 앞으로 뭐가 나올까 그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더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